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 전 발생한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실종된 부부의 신원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꼽힌 여성의 범죄인 인도마저 무산된 상황이라 사법당국은 이제 시민 제보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부산 실종부부 사건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말 당시 34살 전민근 씨와 33살 최성희 씨는 아파트 CCTV에 귀갓길 모습이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수사가 난항에 빠지자 경찰이 결국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남편 전 씨의 옛 애인 A 씨가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꼽혔지만 노르웨이에 있던 A 씨의 범죄인 인도마저 무산된 상황. 법무부는 A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노르웨이 현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노르웨이 법원은 우리 검경이 제기한 A씨의 혐의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인도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지 한국대사관은 한 달이 지나 이 사실을 알았고 법무부는 또다시 열흘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현지법상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항고 기한은 판결로부터 단 3일. 사건의 실마리를 쥔 A씨를 사실상 눈앞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법무부는 현지 사법체계상 통보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며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범죄인 인도를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팀을 보강하고 현지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재로서는 공개 수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